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지프 랭글러 2.0 오버랜드 파워탑 포도어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20년 12월에 등록해 주신 2021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9,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해주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소프트탑, 관리상태 좋아 보이고요.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관리상태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쪽 전방 센서 있습니다.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앞쪽 7.98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문콕 보이지 않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네, 뒤쪽 6.04로 8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평탄화 키트 마련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유지도 잘해주셨고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다음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링크 쪽에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9,02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위쪽 보시면 네, 소프트탑 개방감 좋게 되어 있고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도 잘 되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창문 조절 버튼 앞쪽에 있습니다. 이 차량 파트타임 자륜 모델이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 220V도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두 개도 있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네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우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 엔진이랑 미션 쭉 볼게요.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지프 랭글러 2.0 오버랜드 파워탑 포도어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